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옛날과는 다르게 네. 뭐 이혼한다, 네. 뭐 한다 이런 게 많고 개인 사정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성욕과 바람기를 성욕과 바람기. 빼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네. 성욕과 바람기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성욕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체격이 좀깡 말랐다. 체구가 작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관상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 말로다가 사람들이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숱이 앞에가 없는 사람들이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 무관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관상으로 봤을 때 외모적인 것으로 예양적으로 봤을 때어좀 광대뼈가 좀 나오고 그리고 아래 입술이 두툼하고 바람기는 잡으려면 내조의 여왕이 돼야 되겠죠. 살림만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하고 다림질 잘하는 사람이 내조의 여왕이 절대 아니에요. 남자의 모든 생활력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활력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바람기 이거를 잡으려면 내조의 여왕은 저녁에 옛날 말로 요부가 되라. 그래서 여자들이 그 남편의 바람기를 그저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바람기를 좀 탓하고 잘 부부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필 때는 여자가 남자가 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가 필 때는 되게 문제가 되는 아주 그 매스꺼움을 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암만 여자가 문서를 잡고 여자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남자를 부창부수라고 남자를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나 잘났다고 그냥 남편 그냥 소리 깨끗 지르고 잔소리 했었고 하면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피고 싶지 않은 바람도 실수로 하다가 바람둥이가 돼버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누님들 좀 마나님들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있는 선생님 사람들은 그때 네. 이제 만약에 명주 선생님 저한테 오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한 방에. 아,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세요.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픈해서 여기 와서 근심 있는 거 그냥 털어놓고 가정에 있는 부부지간의 문제 뭐 그냥 다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슬그머니 오시면 비밀 지켜드리고요. 해결해 드릴게요. 자신 있게.